자, 우리가 23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주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있습니까? 하면은 없다고 그러죠.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불안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분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이 사망의 결과는 어디로 갔냐면은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자, 우리 사람은 죄의 대가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불로 떨어질 인간을 바라본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기로 하셨죠. 자, 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어떤 걸로도 씻을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을 때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게 하고, 이 떨어진 가지가 줄기에 붙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한중사랑교회가 23년 동안 세워지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애매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는 뭐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궁극적인 약속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제 23년 전이죠. 2001년 2월 18일 개척하기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이제 우리 동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우리 교장 선생님, 중국에서 17년 동안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이제 제가 전하는 이제 말 복음을 듣고 너무 좋다고 우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정말 땡땡 치면 애들이 다 오지요, 학생들이. 그것처럼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무지긴장 온다고 생각하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숙제로 여겨지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이제 그때 방학이었으니까 2월이죠. 그러니까 11, 12월 달은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이잖아요. 12, 11월 달은. 그래서 그 한 두 달 넘게 그 대강교회 기도방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어쩔까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 동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저도 그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철야를 했는데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새벽 기도할 때까지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그 기도방에서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포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를 담당할 자를 저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자의 몸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신학을 공부했지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란 커다란 굉장한 열매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고 자 믿고 그냥 아이 난 몰라 귀찮아하고 안 하면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됐겠습니까? 순종을 했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 안 한 사람 믿음이 약하거나 어리거나 가짜거나 병들었거나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할 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중사랑교회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까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 순종하게 된 건 뭐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지금의 한중사랑교회란 실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그 실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실상이에요. 그래서 한중사랑교회 지금의 모습을 알지는 못한 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는 못한 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중사랑교회 23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순종했기에 지금의 23년 한중사랑교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의 실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실상이 나타나는 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성취된다는 것이고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확신하는 바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장치를 가져야지만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보이는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알게 하도록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이 한중사랑교회 실제의 모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죠.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망한다는 기사가 온 언론에 드러나고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몇십 명이 확진되었다, 그 코로나 감염되었다, 얼마나 전 우리의 세상에서 떠들었습니까? 제일 감염되기 쉬운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교회와 같이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구청에서 아침마다 나와서 여긴 하나 안 하나 보고 벌금 매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감독이 심해서 또 모일 수도 없었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도 교회 가면 안 된다,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는 모이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고 오는 성도도 없었습니다. 자,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러다가 교회가 되겠는가?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하겠는가?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곳인데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코로나 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나오던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고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흐지부지 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이는 세상에 혹해서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자,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을 마스크 쓰고 살게 하고 전 세계 사람을 방에만 가둬놓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여행이 중지가 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걸 느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 얘들아, 교회 정말 망하겠네. 어떻게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중사랑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그 발을 묶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며 생각할 때 놀란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 전에는,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줄 텐데요, 코로나 전에는요 1년에 1,500명이 세신자가 왔어요. 1,200명이 오고요, 이제 그 좁은 강단에 30명, 40명 세신자가 올라와서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세신자가 와서, 자, 우리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신자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신자를 집중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인데, 너무나 많은 세신자가 오니까 늘 세신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2001년도에 우리가 설립을 했으니까 2010년, 2015년 이렇게 횟수가 갈수록 제자반 하시고 사역반 하시고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매년 배출이 되는데, 이 사역반까지 하신 분들에게 그 다음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포, 우리 성도들은 주일만 나오시는데, 주일날은 제가 신앙 기초반 하죠. 신앙 학습반, 신앙 초급반 하죠. 제자반, 사역반 하죠. 그럼 뭐 4시, 5시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렇게 봤더니 놀라운 일은 세신자가 한 사람도 안 와요. 성도도 안 오니까 세신자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많이 오던 세신자가 안 오고요. 누가 오냐면은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숨어서 예배드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사랑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저는 몰랐죠.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사랑의 집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말 이 소수의 정예 부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신자 집중으로 하던 사역을 이제 이 사역만을 졸업하시고 이 코로나 때 꾸역꾸역 나오시는 이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자 해서 작은 목자반을 개설을 하였고 바나바반을 개설을 하여서 이렇게 훈련된 이분들은 나가서 제가 하던 신앙 초급반을 바나바에게 맡겨서 성경 교사로 임명하였고, 이 작은 목자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목장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를 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작은 목장 모임하죠? 거기에 리더로 특별히 훈련시켜서 제가 배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되었고 이제 풀렸죠. 이제 모이는 게 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집사님들이 각종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연락이 안 되고 안 나온 분들 계속 전화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지도록 부흥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코로나 때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안 보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야,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믿고 무엇을 지금 제가 뭘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순종했을 때,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코로나 때 알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지금의 한중사랑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무엇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이러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체, 지금 한중사랑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때는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주년 한중사랑교회 성도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23년 1월 15일 입당해서 지금 1년이 입당한 지 1년도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하기에 너무나 든든해요. 힘들고 어렵고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순종해 하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23주년 지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하면서 얘기하시면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집을 할 때 23년 전에 이제 사랑의 집을 했죠. 그 오피스텔이 그때 처음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오피스텔을 세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집을 했는데 처음 그 오피스텔 처음 지은 집은 호텔 같잖아요. 거기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거주하고 좋아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손해보는 걸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중국에서 은행 다니고 회계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내가 볼게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래 바보같이 멍청하게 맨날 손해보면서 이 닭이 빼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회계 재정 해주겠다고 재정 내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의 집 할 필요가 없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정이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일을 왜 하냐고. 똑바로 받아가지고 똑바로 이게 손해 안 보게 해야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믿음의 이 한중사랑의 지금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어린이 동산도 그랬고요. 지금도 타클래스 중도 입국자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손길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엄마 아빠 따라서 한국에 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타클래스에서 너무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교회에서 즐거워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믿음의 신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4절 5절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뒤에는 아브라함, 모세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아벨은요. 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형이 살인을 했잖아요. 살해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너무나 그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으로 칭송받고 저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20몇 년 살아가다가 목이 고장 나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좋게 평탄하게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어차피 육신은 쇠하고 이 육신은 흙에 묻힐 육신인데 조금 고장 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리봉에 처음에 사역했을 때 화요일 아침만 되면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하루 쉬고 제가 화요일날 이렇게 출근하면 관리소장님이 하얀 A4용지에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그걸 앞에서 화를 내면서 읽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민이 관리소에 항의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뭐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그 관리소 직원들이 그 민원을 들을 때 얼마나 화를 내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다 푸는 거죠.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첫째, 둘째, 셋째 이거 고치고 저 하지 마시고 막 너무너무 요구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담배꽁초 아무 데나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랑의 집에는 성도들도 있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집에 담배꽁초 여기 우리가 재떨이 놔둘 테니까 여기에서 피우세요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재떨이 담배꽁초가 잔뜩 있고 잔뜩 있고 잔뜩 있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제자훈련하는 집사님이 사랑의 집에 거주하셨는데 그분이 그거 보기가 안 됐는지, 아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맨날 버리고 저기에서는 맨날 뭐라 하니까,
안 버릴 수 없고 항상 널려 있으니까 그분이 계속 주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집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요? 제가요 이 담보꽁초 줬는데요 방에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래요. 그래 왜요? 했더니 니는 바보가 왜 돈도 안 받고 그걸 줍냐고. 이 담배꽁초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 이제 줍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쩌다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의 집에 오게 된 게, 어쩌다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 성도가 되어가도록 2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 이전까지 15년 가까이, 예, 월화수 목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루도 쉰 날 없이, 예,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예,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러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갑다 하면서 안아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상도 좋지만 이 땅의 상도 주시겠죠.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봤는데 그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제 늦게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이 안내를 준비하고요, 식사 당번 준비하고, 그리고 성가대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그리고 뭐 대상으로 지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일일이 온 교구 식구들 전하는 그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너무나 175명 참석해서요, 그 명절날 가족들 만나는 거 다 뿌리치고 오셔가지고 귀한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안내하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담당으로 레크레이션, 찬양, 그리고 식사까지 다 감당했고, 그리고 그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식사와 간식을 맡아서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이 어질러져 있잖아요. 야, 이거 청소거리 참 많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본당 다 쓸고, 이 교회를 다 쓸고 닦고, 그리고 세족식 했던 그 수건까지 전부 다 빨래하고 딱 말려가지고 착착착착 포개가지고 개어서 개켜놓은 것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나서서 내 몸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